이거 글쩍게 써가지고 수익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무조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혹시 어떤 팁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구글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그 구글 그 서치 콘솔이나 네. 이런 쪽에 보면은 시험이 있어요. 시험? 네. 네. 시험을 봐서 자격증 같은 걸 줘요. 공식 자격증은 아니지만 유튜브도 있고요. 네. 유튜브도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몇 점, 80점인가 이상 통과하면 배지를 줘요. 얘는 유튜브 전문가다. 구글이 인정하는. 구글 애즈라고 광고 상품에도 그게 있고 네. 구글 서치 콘솔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은 첫 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구글은 도서관입니다라고 나와요. 도서관. 구글은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자기네가 네. 자기네 서비스에 대해 설명한 거죠. 저희는 거대한 도서관입니다. 이 웹 www라는 이 웹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세상 안에 모든 문서와 정보를 모아놓는 도서관이 구글이에요. 그러면 이 도서관에 베스트셀러 영역에 가거나 혹은 앞쪽에 배치가 돼야 트래픽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는 건데 구글 보시하는 일은 사서의 일을 한다고 저는 정의를 하거든요. 사서가 문서들을 쭉 보고 얘는 여기다 배치해 얘는 여기다 배치해 이런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실제 사전적 정의는 그러하지 않지만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되는... 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아까 도메인 얘기도 했고 뭐 얘기도 했고 얘기한 가장 핵심은 이 구글 도서관에 내가 잘 색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잘 좋은 자리에 내게 들어가려면 첫 번째로 사서 눈에 자주 띄어야 되겠죠. 도서관 사서가 맨날 봐야 돼요. 한두 번 보인다고 바로 얘를 딱 이렇게 올려주진 않아요. 이 도서관 사서 눈에 자주 띈다는 이 일을 해주는 게 서치 콘솔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구글 서치 콘솔을 연결을 해서 보시 와서 봤어. 이걸 보고 나서 얘는 조금 썼네 라고 해서 어딘가에 딱 넣어주는 요 과정을 도와주는 게 사실 랭크매스라든지 요스트 SEO 같은 것들이 알려주잖아요. 네네. 키워드를 몇 개 더 넣어보세요. 단어 수를 더 넣어보세요. 하는 것들이 이제 검색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도서관 사서한테 잘 보이기 위한 글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작성을 해주는 게 두 번째 단계인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결국에는 노출이 잘 되려면 얘가 네. 믿을 수 있는 작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영화로 따지면 봉준호 감독님 영화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돼야 되죠.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면 그냥 글 대충 써도 1위에 척척척 박혀요. 이제 그 단계까지 가려면 꾸준하게 글을 쓰는 게 사실 첫 번째인 거죠. 도서관 사서 눈에 계속 보이면서 근데 봤더니 너 좋은 글을 많이 쓰고 있네. 이렇게 해서 구글한테 계속 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이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사이에는 콘텐츠의 그 품질에 따라서 어떤 건 빠르게 노출되기도 하고 어떤 건 노출이 안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 야 나는 3개월, 4개월 될 때까지 아예 안 떠. 근데 4, 5개월 지나니까 뜨기 시작해. 이런 분들이 있고 애초에 내가 글을 잘 쓰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잘 열심히 썼더니 척척 떠. 이런 분들이 이제 나뉘거든요. 네. 이런 분들 사이에서 이제 구글의 샌드박스 기간이라는 게 있다. 네. 그래서 이 샌드박스 기간 안에는 때려 죽여도 안 뜬다. 이제 이렇게 노출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샌드박스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안 뜬다. 근데 한두 달 안에 노출이 된 분들은 아닌데? 나는 뜻한데? 이게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대립도 사실 한 7, 8년 됐어요. 샌드박스 기간이 있다 없다만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것도 7, 8년 됐고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제 외국에 블랙캣들이 모이는 네네.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이 커뮤니티에 제가 물어봤어요. 자, 샌드박스 기간이라는 게 있니? 정확하게 5대5예요. 있다 반 없다 반. 그래서 구글은 이제 발표를 했죠. 샌드박스 기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구글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샌드박스 기간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샌드박스 기간이라고 뭔가 딱 정해져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기보다 그냥 그 어느 정도 특정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 이 점수를 빠르게 쌓은 사람과 빠르게 쌓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공격을 많이 받죠. 웃기고 있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네이버 블로그를 오래 하다 보면은 네. 최적화 블로그다, 저품질 블로그다, 최적화 2단계다, 준최적화 몇 단계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네네. 네이버 개발자 앉혀놓고 얘기하잖아요. 네. 멘붕어요. 네. 우리는 그런 알고리즘 짠 적이 없는데 네이버는 그런 걸 놀래워해요. 그런 게 없다, 저품질이라는 게 없다. 근데 실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품질도 있고 3페이지 저품질도 있고 그렇게 경험하듯이 구글도 그런 개념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샌드박스 기간이라는 게 공식적으로는 없는 게 맞는 것 같고 충분히 어떤 좋은 컨텐츠를 처음부터 잘 발행함으로 인해서 빠르게 노출된 그 도메인이나 사이트가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를 아예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는 있을 법한 이야기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건 공감하고 인정한다. 근데 많은 경험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약간 구글에서는 샌드박스라는 알고리즘을 짠 적이 없지만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글 썼을 때 열심히 쓰는 빨리 쓰면은 좀 더 빨리 뜨는 거고 네네. 그리고 좀 느긋하게 쓰면은 거의 3개월 정도 걸리니까 네. 통상적으로 이 기간들을 우리끼리는 샌드박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만들어낸 어떤 개념 네. 네 시장이 창출해낸 네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구글 검색 노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네. 결국에는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싸움이긴 하거든요. 구글이 아까 도서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얘가 인기가 있는 문서냐 인기가 있는 도메인이냐 이게 구글뿐만이 아니라 다음 빙 네이버 뭐 얀덱스 이런 네. 검색 엔진들 저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색 엔진 타오바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두나 결국에는 인기 있는 걸 위로 올려주거든요. 아... 스마트 스토어도 네. 찜 많이 달리고 많이 팔린 애가 위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블로그도 스크랩 공감 댓글 많은 애가 위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애가 위로 가는 거는 만국 공통이에요. 모든 검색 엔진. 근데 인기가 있으려면 트래픽이 있어야 인기가 그렇죠,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트래픽이 없는데 인기가 어떻게 있어. 그러면은 인기가 있는 걸 내가 증명하지 못하니 그냥 초보자 분들은 글만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럼 트래픽이 없으니까 이 인기 없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트래픽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거는 결국에 내가 손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SEO를 연구를 오래 하신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백링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백링크가 뭔지 모르고 백링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백링크를 크몽 같은 데 사시거나 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백링크가 뭐냐면 그냥 그 앵커 텍스트라고 하죠. 텍스트에다가 링크 거는 그걸 백링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오가닉님의 웹사이트가 있어. 근데 저거 웹사이트를 만들었어. 근데 제가 문서를 만들었는데 오가닉님 웹사이트에서 이 글이 좋았어. 그래서 오가닉님이 글을 쓰는데 이 내용은 제 블로그랑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제 문서가 이쪽에 백링크 걸린 거죠. 이렇게 내 글을 누군가가 많이 인용하면 인용할수록 제 점수는 높아져요.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 오가닉님이 예를 들어서 도메인도 셋빙이고 인기가 별로 없는 도메인이야. 근데 이런 애들이 내 걸 계속 퍼가. 그러면은 이렇게 싸잡아서 같이 너네 어뷰죠. 이렇게 걸려요. 근데 반대로 오가닉님이 DA 점수도 높고 컨텐츠도 거의 막 메일 하나에서 10개씩 사이로 랜덤하게 막 많은 문서를 만들어내고 트래픽도 많은 웹사이트인데 내 걸 걸어갔다? 그러면 또 동급으로 묶이죠. 그럼 저는 이분의 도메인의 점수를 같이 나눠받는 거예요. 그럼 제 지수가 올라가죠. 그래서 백링크라는 게 결국에는 얘 좋은 글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인용해 간 글이구나. 그리고 인용한 사람이 많으니까 인기 있는 글이구나. 이러면 얘가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백링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 개념 없이 백링크만 막 달려고 해. 서로서로 품앗이를 하고. 근데 네이버에 그 프레드라는 알고리즘이 2021년에 새로 개편된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프레드 알고리즘의 설명에 나와요. 그렇게 품앗이 하듯이 백링크 교환하면 나 저품질 시키겠다. 이게 명확히 써져 있어요. 워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3년 전, 그 프레드라는 녀석이 나오기 전에는 쉬웠어요. 그리고 백링크 양을 늘려버리면 그냥 떴거든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구글이 그걸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기 있는 글을 만들어내는 거. 많은 분들이 퍼가게.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컨텐츠 잘 쓰는 게 기본인 거고. 두 번째는 백링크를 많이 뿌리든 아니면은 인용을 당하든 그게 많아야 되는 게 두 번째인 거고. 근데 그걸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아직 안 올린 건데 네. SNS를 하셔야 돼요. SNS요? 네. 트위터, 페이스북. 왜냐하면 facebook.com이라는 도메인은 어마어마하게 지수가 높겠죠. 트위터.com이라는 트위터 이제 바뀌었죠. X로. 이 도메인도 점수가 높겠죠. 높은 이유는 유저가 많고 문서들이 엄청나게 계속 올라오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하루에 계속 올라오잖아요. 트위터만 하도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네.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내 글을 페이스북으로 옮겨야 돼요. 퍼 날라야 돼요, 내가. 그리고 페이스북에 유저를 늘려야 돼요. 내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내 워드프레스를 걸어놓고 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노출 막 시켜봐요. 그럼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눌러서 내 계정 들어와서 프로필 눌러서 워드프레스 들어오죠. 그러면 내 워드프레스 점수가 올라가요. 이 SNS와 SEO와 워드프레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삼총사 같은 물론 이걸 한다고 해서 다 상위에 뜨면 너무 쉽죠. 근데 기본 우리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픽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고요. 특히나 뭐 X, 트위터나
인스타그램보다 페이스북이 좀 찰떡궁합인 게 뭐냐면은 네. 최근에 페이스북이 유저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도달에 대한 알고리즘 변경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제 체감이 뭔가 변경한 것 같아서 그런 페이지에 쇼폼 영상이라고 하죠. 네. 이런 짧은 길이의 영상을 페이지에 올리고 페이스북의 와치 네. 이쪽으로 이제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얘가 도달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저를 모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페이스북 페이지든 인스타그램이든 뭐 트위터든 특정 SNS 플랫폼에서 최소 5천에서 1만 명 이상 내 글을 봐줄 사람 모으고 있으면요. 워드프레스든 티스토리든 뭐 워드프레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카페24로 만들든 하드코딩을 해서 만들든 다 유리한 거죠. 뭘 해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라서 저는 그래서 SNS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되게 엄청난 꿀팁을 이렇게까지 풀어도 되나? 네, 하셨는데 네, 알려드려야죠. 네. 어, 왜냐하면은 알려드려도 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시죠. 네, 8대 2의 법칙. 네. 네. 아, 하시는 분들 20% 정도밖에 안 계세요. 보고 와 그렇구나 하고 계정 만들고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네. 알려드려도 뭐 크게 네. 문제될 건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영상을 보시고 있다면 오늘 SNS 계정 여러분들 꼭 만드셔서 같이 해보시기를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나키님만의 이 글쓰기 기법. 문예창 작가 출신이거든요. 네. 전공이 문예창 작가라서 글 쓰는 걸 배웠어요. 아... 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냥 글 쓰는 게 그냥 노래하듯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쓰세요 하면 못 써요. 노래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저는 노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노래를 노래방에서 한 90점 나오는 정도의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음치한테 야 뭐 그냥 소리 이렇게 내봐. 못 따라 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결국에 그냥 글쓰기라는 건 많이 보고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서 문예창 작가 다닐 때 합평회라는 걸 많이 하죠. 워드프레스나 컨텐츠 텍스트 컨텐츠로 수익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합평회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까여봐야 알아요. 이거를 누가 안 까주면 나 잘하고 있는 줄 알거든요. 그리고 이걸 깠을 때 방어 기제가 탁 동작하는 분들은 솔직히 수익화하기 쉽지 않아요. 왜 네가 내가 열심히 쓴 글에 이래라 저래라 이거 좋다 안 좋다 하냐.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빨리 들어요. 그래서 이 합평회를 하는 거, 뭐 합평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글을 뭔가 같이 스터디하거나 혹은 선생님들이 같이 봐주거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키워드를 잘 찾는 게 첫 번째인데 글쓰기를 할 때도 키워드를 할 때도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검색 구글 로직이 그렇게 변하고 있고 네이버 로직도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로직도 스마트 블럭이라 그래가지고 네. 옛날에는 뷰가 그냥 팍 떠버렸는데 지금은 스마트 블럭이라 그래서 네이버가 정제해버린 콘텐츠들이 순위에 뜨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글이 좋은 글을 네이버가 수동이든 자동이든 한 바퀴 정제를 해서 그 노출을 시켜준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에 검색 엔진들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정보의 포화 시대에 살고 있고 가짜뉴스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대량으로 특히나 AI가 양산해버린 컨텐츠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AI를 쓰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글을 내가 애초에 잘 못 쓰니까 AI의 도움을 받아 쓸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쓸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첫 시작점이 검색 사용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이게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 뭐 이런 걸로 이제 글을 쓴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의 증상은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허리 디스크의 증상은 이라고 해서 설령 내가 상위에 뛰었다 칩시다. 그럼 사람들이 서울대병원 사이트나 내 글이나 뭘 보겠냐고요. 내 글을 볼 가능성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농구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이게 만약에 포커스 키워드가 된다면 네. 농구하다 삐끗했다라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내가 병원에 가야 되나? 다른 사람은 농구하다 삐끗했을 때 한의원에 갔나? 이런 타인의 경험을 궁금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네. 전 70% 이상이라고 봐요. 전문적인 어떤 양식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대출도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이돌 대출 승인 기준 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거 뭐 전문가시니까 아시죠? 네. 다 똑같아요. 그러면 다 똑같은 글들이 탁탁탁탁 나오는데 그걸 봤을 때 토마토 은행 같은 애의 글과 내 글 중에 뭐가 더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을만 할 것이냐 생각해보면 당연히 은행권의 컨텐츠가 더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 글 내용이 사이돌 대출 승인 기준을 알아봤어요 하고 앞부분에 내 경험이 나오면 신뢰도 측면에서 달라요. 그래서 이 경험을 녹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든 스마트 플레이스든 네이버 블로그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지가 궁금하지 전문적인 내용이 궁금한 경우들은 많이 없어요. 전문적인 내용을 써서 트래픽을 내가지고 수익을 먹으려면 유료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유료 광고는 검색 광고 영역이니까 그건 전문적인 걸 찾는 사람들이 눌러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올게닉하게 그냥 검색 결과에 나온 어떤 글들을 보고 판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경험이 궁금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워드프레스라고 해서 꼭 뭔가 전문적으로만 써야 된다. 이 전문적이다라는 단어가 주는 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녹여서 전문적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저는 그분이에요. 자주 이분의 사례를 실제로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 옛날부터 블로그나 이런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맨날 제 눈에 보이는 분이 계신 게 입질의 추억이라는 유튜버 분이 계세요. 이 입질의 추억이라는 유튜버 분이 100만이 넘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낚시하고 생선 회뜨고 이제 생선 어종에 대한 정보나 얘네들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뭐 이런 정보를 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 하시기 전에 블로거였어요. 이분의 블로그 가보면 이분의 경험담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다금바리라고 최근에 다금바리를 제가 먹으러 갔는데 자기 경험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전적으로는 다금바리가 요런 애고 하고 이제 링크를 걸죠. 왜냐면 전문적인 내용은 저희 가서 보라 이거예요. 걸고 이동하면서 아마 이제 전면 광고도 뜨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넘기고 안의 내용은 제가 봤을 때 다금바리는 제주도에서 파는 것 중에 일부분은 뭐 가짜였습니다. 막 이런 경험담이 있으니까 인기가 많았고 그 안에서 이분이 그 발화하는 내용들 전부 다 웬만한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니까 이분은 그 백종원 님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물고기 모르면 블로그인데 이분이 무슨 해양수산 전문가나 박사님이 아니거든요. 언뜻 보면 낚시 좋아하는 아저씨 같아요. 유튜브도 보면 낚시 좋아하는 아저씨 같은데 이분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그 전문적이라고 느껴져요. 저는 블로그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담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이나 혹은 내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적이라고 해서 어떤 분은 막 일부러 막 딱딱하게 글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뭐 그거 뭐 좋다 안 좋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글을 맛깔나게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대부분이 그렇게 못해요. 대부분이 거의 뭐 오가닉님처럼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이런 경험치들이 많은 분들이야 좀 딱딱하게 정형화되어 있게 탁탁탁 쓰면서도 맛깔나게 글을 쓰지만 대부분의 초보자분들 그렇게 쓰기 어렵거든요. 그냥 일기 쓰듯이 쓰세요라고 좀 말씀드려요. 일기 쓰듯이 쭉 쓰세요. 그리고 앞에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내가 비타민 C에 대해서 글을 쓴다. 그러면 이 앞에 누군가가 비타민 C 먹고 싶은데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앞에 앉아있다 생각하고 이 사람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걸 먼저 적으라고 하거든요. 너 비타민 C 왜 먹으려고 그래? 피곤해? 아니면 기미가 많아? 자, 그럴 때는 비타민 C 먹으면 되는데 비타민 C 먹을 때 이런 거 같이 먹으면 좋아. 이런 건 우리가 누구나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이걸 그냥 글로 쓰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참고 이미지를 잘 넣고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이 잘 쌓이면 이 컨텐츠가 사실 유튜버 대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버로 확장하기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글쓰기 할 때 너무 어떤 틀 혹은 글쓰기에 대한 구조 뭐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 이런 우리가 작가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블로그로 수익화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강박을 갖지 마시고 일기처럼 초보자일 때는 그리고 어차피 워드프레스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두 개 세 개 운영 필연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 쉽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나 전문화가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잡블로그라는 게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카테고리의 블로그, 이 카테고리의 블로그 이런 걸 개인이 두 개, 세 개 운영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고 그러면 글을 빨리 써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빨리 쓰려면 그냥 저 구호체로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꼭 문단의 구조를 맞출 필요도 없고 편하게 초보자분들일 때는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저랑 완전 다른 결로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 신기하게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정답은 없는 거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맞아요. 그 안에서 여기 얘기하신 거 보면은 앞에 있는 것처럼 얘기해라. 그래서 비타민 C 얘기하는데 되게 전 거기다 광고 넣으면 되겠다. 안 생각이 바로 들어요. 그죠? 쿠파스 같은 거 붙이기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네. 결국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거기에다 연관된 정보를 주면서 거기다가 그 정보가 광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저희의 다른 포스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을 제가 15년 하면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랑 언쟁도 해보고 막 술자리에 술을 먹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막 이렇게 해봤는데 네. 결국은 정답이 없는 게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성향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오가닉님이 알려준 대로 하는 게 편하고 속도도 잘 나고 수익이 잘 돼?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오가닉님처럼 해봤는데 나는 글쓰기 자체도 어렵고 아니 시작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일기 쓰듯이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도 사실은 문예창작과 다니면서 그 교수님들한테 배웠던 건데 제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떤 과제가 있었냐면은 매일매일 네. 이 식물 성장 일기 있죠. 식물이 자라는 걸 매일매일 쓰게 시켰어요. 분량은 상관없어요. A4지 한 장 이내. 그러면 처음에는 오늘은 심었습니다. 네. 쓸 말이 없죠. 다음날 봐봐. 없어. 똑같아. 아직도 싹이 안 났습니다. 또 다음날 봐. 또 안 나.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글이 길어져요. 싹이 안 났는데 왜 안 날까. 그러면서 점점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글이 이뻐져요. 그런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매일 쓰는 게 지옥이죠. 맨날 변화하는, 예를 들어 이게 종이컵 이렇게 놓고 물이 없어지는 거를 매일매일 써보세요. 이게 진짜 지옥이거든요. 쓸 말이 네. 없어요. 그럼 나중에는 내 이야기 써요. 내 이야기. 뭐 오늘은 종이컵이 외로워 보이고 회사에서 욕먹은 뭐 이런 일들이 떠올라가지고 물은 왜 또 안 줄어드는지 막 이러면서 점점점 길어지다 보면은 글 쓰는 게 익숙해지고요. 쉽게 글을 쓸 수 있게 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빨리 꺼내서 텍스트화 할 수 있게 돼요. 그 이 단계가 쉬우신 분들은 그다음부터 스타일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전문화로 가든 아니 구어체로 가든 리뷰 형태로 가든 이건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워드프레스 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워드프레스가 아니라 이 컨텐츠로 수익을 잘 만드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네. 대체적으로 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잘 꺼내서 잘 요약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세요. 아마 제 오가닉님이나 다른 분들의 네. 영상 중에서도 그런 거 이제 결국에는 어떤 정보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재가공하고 재배치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이런 유튜버 분들 컨텐츠 몇 개 봤거든요. 네.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좋은 방식이죠.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광고 대행을 하게 되면 브랜드 블로그 운영 대행 이런 걸 하잖아요. 기업. 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 병원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해야 돼. 그럼 원장님들이 논문 이렇게 줘요. 논문 이렇게 주고 운영해달라 해요. 그럼 결국에 논문 읽어보면서 결국 서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잘 못 꺼내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일기 쓰듯이 그냥 구어체로 편안하게 이렇게 100개를 쌓아보면 감이 온다는 거. 아마 그때는 이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글쓰기를 30분의 글 하나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걸 목표로 잡고 하시면 재미가 있죠. 근데 모든 분들이 이제 수익이 안 나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달 됐어 수익이 안 나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목적을 저는 목표는 수익이야.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목표는 그쵸. 수익인데 내 지금 목적은 수익 몇 달러가 아니라 나는 글을 30분에 한 개씩 쓰는 거야. 키워드를 500개 미리 선정해 놓는 거야. 이렇게 세부적인 목적들을 딱딱딱딱딱 잡고 운영을 하시는 게 버틸 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애드센스를 하시는 이 선구자 분들께 네. 혹은 이 온라인 비즈니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네. 분들께 동기부여 한마디 한다고 하면 네. 일단 네.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세요. 의구심. 이거 애드센스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 수 있습니까? 네. 이거 글 천 개 써가지고 수익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무조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무조건. 무조건. 네. 스마트 스토어도 똑같아요. 쇼핑몰도 똑같고요. 디지털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네. 무조건 가능해요. 언제 가능하냐가 사람마다 다를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역을 읽어보면 주역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그 큰 강이 있는데 네. 이 강을 건너면 성공인데 네. 이 강의 깊이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강은 깊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강은 깊지 않아서 이걸 건너면 성공인데 거의 많은 사람들은 이 강을 건널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안 건너는 사람들이 태반.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보다가 물이 차가워 나가는 사람들 태반. 그리고 무릎까지 오면은 겁먹고 나가는 사람들 또 대박. 옆까지 올라왔을 때 나가는 사람 대박. 왜냐하면 디지털로 뭔가 스타트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스타트업은 망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죠? 비즈니스 하나를 만들어서 내가 서비스를 한다?
저도 회사 생활하다가 처음에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했을 때 정말 크게 망했었거든요. 뭐 진짜 퇴직금 다 날리고 막 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애드센스 리스크가 없어요. 리스크가 제로예요. 그죠? 네. 근데 이걸 안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리스크가 전혀 없는 일인데 아마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강을 건너면 성공인데 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안 건너고 비아냥되거나 아 그럼 되겠어? 근데 실질적으로 애드센스로 수익 많이 버신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드센스라는 건 제가 2008년, 2009년 진짜 꼬꼬마 막 대리 이럴 때 이럴 때도 애드센스 수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애드센스로 수익하고 아비트라지라고 하죠. 아비트라지가 뭐냐면은 지금 똑같아요.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클릭을 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500원이 수익이 나요. 클릭당. 그러면은 구글 광고나 카카오 모먼트 같은 걸로 50원에 데리고 올 수 있으면 그럼 차익이 생기잖아요. 이걸 이제 아비트라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아비트라지를 되게 좀 무식하게 했었어요. 이런 스텔스 사이트 같은 거 막 후킹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강제적으로 광고가 클릭되게 막 이거 아비트라지라고 하는데 그때 아비트라지 잘하면 3일에 구스 한 대씩 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뷰징. 네. 근데 그게 지금도 방식은 똑같죠. 그 당시에는 그걸 어뷰징으로 했을 뿐이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사이돌 대출 컨텐츠 잘 만들어 놓고 이걸 SEO로 올가닉하게 띄우기가 어려우니까 구글 검색 광고라든지 카카오 모먼트라든지 CPC 광고비가 정말 작은 뭐 타블라 이런 광고를 통해서 트래픽을 만들어낸다. 거기에서 차익을 먹는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보통은 돈을 많이 잃으시니까 광고비 드린 것만큼 수익이 안 돼서 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가능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있었던 일들이고 없었던 게 뿅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니까 가능하고 이걸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너무 많고 또 심지어 이걸 하고 싶어 하는 큰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유머라든지 일베라든지 얘네들의 네. 고정 수익이 뭐겠어요? 다 애드센스 수익이잖아요. 네. 애드센스로 저는 월에 1000, 2000, 5000, 6000 가능하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걸리느냐는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애드센스 하시고 싶으시다. 딱 이빨 깍 깨물고요. 딱 1년만 해보시면은 전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근데 여기도 이제 막 글 일주일에 하나씩 쓰고 이러시면 안 되고 한 달에 하나 쓰면서 1년 아,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절대 안 되고 정말 매일 컨텐츠 내가 내 책을 하나 만든다 생각하시고 원고를 계속 쌓아 나가시면서 SNS를 이용해서 퍼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유료 광고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다른 사람들이랑 뭐 품앗이도 할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트래픽을 만들어 내시게 되면 그렇게 1년이 경과하고 나서는 정말 수익화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거. 네, 아주 저도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비슷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한다고 하면은 진짜 할 거면은 입 꽉 깨물고 진짜 1년은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하면은 그 다음 넥스트는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진짜 1년은 내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아나키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 영상 말고도 아나키님 채널 가셔가지고 더욱더 좋은 영상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